2021년도 8월 21일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요, 모든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붉은 태양, 이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십시오.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뭐 특히 뭐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처음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 아까 비트코인이 5,750만 원을 돌파를 할때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 녹음을 했었는데, 이 녹음 버튼을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방송 보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실력을 겸비한 사람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2016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해외 선물, 나스닥, S&P에 투자를 한 해외 선물 수익률 해서 자그마치 1년 365일, 그 다음에 주식,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한 수익률이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제가 4년 동안 뭐하러 준비를 했겠는가? 앞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단한 번도 제가 이 코스피 시황 분석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종합주가가 오늘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가가 내릴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제 예측 분석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어제 분석을 해드렸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동영상에다가 포스트에다가 글을 올리면 여기 이제 글이 쭉 나옵니다. 저는 제가 포스트 제목을 적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때 대충대충 연설하는 거 봤습니까? 포스트 하나하나에 저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썸네일 한번 보시죠. 코스피 급락 분석 연일 적중. 코스피 3000 깨려고 내려가는 구간이다. 그저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스피 급락 분석 연일 적중. 이제 내일 사생 결단의 시간이 왔다. 여기 보시면 사생 결단의 시간이 왔다. 선물 매수, 콜옵션, 풋옵션, 코덱스 레버리지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내일 전재산, 그러니까 상승장에다가 배팅했던 사람은 어제죠. 전재산 걸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전재산 다 날아가는 날이다. 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코스피 3000을 깨려고 목표가를 잡고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어제장입니다. 어제장 코스피 3000을 깨려고 아마 내려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급락이 또 온다는 이야기죠. 자, 어제 제가 시황 분석을 썼습니다. 여기 포스트 제목 밑에 보시면 코스피 급락 분석 적중 주말 주일 고민 많으신 분들은 나를 찾아오십시오. 1년 365일 단 하루도 코스피 시황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찾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녹음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단 하루도 제 코스피 시황 분석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왜이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가 안 될까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뭐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검색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검색
이 검색을 어떻게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1년 동안에 코스피 시황이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제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합주가창을 켜놓고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다라고 하면 오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창을 시간별로 켜놓으십시오. 올해 1월 1일서부터 5월 달까지 자그마치 4개월 가까이를 매일 시황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코스피 코스닥 시황 분석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를 0.001포인트로 잡아내는 거. 그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시황 분석을 자그마치 5개월 동안에,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제가 매일 연재 방송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코스피 차트 켜놓고 일일이 시간 분초별로 제가 차트를 켜놓고 앉아가지고 미리 시황 분석을 내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제 방송물에도 누차 녹음이 돼서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4년 동안 이 왼쪽에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종합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레버리지에다가 투자하고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인버스는 수익이 별로 많이 안 나죠. 코스피가 따블이 오를 때 인버스는 절반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는 날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 파워 포인트, 선물 옵션, 그리고 저기 뭐야,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2년 동안에 한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고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하고 2년 동안 홀딩했더니 올라오는 이 수익률.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너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편집하고 짜짓게 한거 아니냐.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난 사람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 KS 코인 5천만 원으로 1조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KS 코인이에요.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 KS 코인은 자본금이 있고 자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투자할 때 자산이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1조를 버는 프로젝트,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4년 동안에 여기서 단한 번도 코스피 시황이 틀리지 않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KS 코인을 여러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암호화폐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2021년도 가상 암호화폐 시황 정보 안내해서 업비트 상장한 모든 상장 전 종목 시황 분석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물려가지고 손절치고 전재산 날라가시는 분들,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알아야 비트코인은 워낙 몇천만 원이 되니까 투자를 못해도 알트코인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싶으면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이 주가가 빠져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손절 없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후원금으로 유지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디지털화폐 KS 코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토록 꺼려왔던 가상 암호화폐 분석 시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절반은 주식 투자자요. 금융시장의 절반은 가상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이제 국민적 관성 또한 국민적 관성이 발행하고 있는 KS 코인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황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서부터? 2021년도 8월 10일서부터. 자, 국민적 관성이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황을 보시고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실 분은 국민적 관성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말이 자꾸 엉키네요.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에 메인 코인입니다. 메인 코인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만 지금 시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원금 안내가 있어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상 암호화폐 시황 분석 1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목이 왜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 분석 글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이에요. 자, 2021년도 8월 12일 8시 52분입니다. 자,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에 물린 분은 손절보다는 홀딩이 유리합니다. 비트코인 시황 분석이에요. 자, 네이버 댓글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네이버 댓글은요, 만약에 제 시황 분석이 만약에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카페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운영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조금 있다가 증거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네이버 댓글은요, 만약에 이 분석 시황을 속이려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한 시간 분초별로 시황 분석글이 그 시간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의 아주 특장점이죠. 자, 업비트 기준, 자, 8월 10일입니다. 업비트 기준 현재 비트코인의 현재가, 글 쓰는 시간에 현재가는 5,200만 원입니다. 나오죠? 5,200만 원. 업비트 기준 현재가 5,200만 원입니다. 자, 분석글을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자, 상승장에, 자, 2000, 자, 8월 10일 날이니까, 8월 10일 날이니까 대충 요 날인 것 같아요. 요 날이 8월 9일, 요 날이 8월 10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5,200만 원이니까, 장중에 음봉 아닙니까, 이거? 음봉인데 막 주가가 2,200만 원 빠질 때예요. 여기가 5,209만 원이네요. 자, 요렇게 빠지는 날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5,200만 원이다. 자, 상승장이 오는 구간입니다. 8월 11일 상승장이 오는 구간입니다. 업비트 기준 5,165만 원은 1차 매수 구간입니다. 강한 상승장이기에 장기 투자자는 굳이 손절을 감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8월 11일 날 9시 34분입니다. 8월 11일이니까 요 날이죠. 아, 언젠가요? 아, 요 날입니다. 아, 요 날인가? 요 날이 8월 11일이네요. 자, 요날 바닥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날 바닥 금액이 대충 보면 5,209만 원으로 나오네요. 5,209만 원.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도 뭐, 요 날이 8월 11일, 아, 요 날이네요. 요 날. 8월 11일. 자, 요날 저가가 5,221만 원이네요. 5,221만 원. 그래서 어제의 저가가 얼마냐? 5,180만 원이잖아요. 5,180만 원. 요 날.
요날입니다. 요날. 아, 요날. 자, 8월 10일 저가가 5,165만 원. 자, 5,165만 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저가라고. 자, 요날입니다. 5,180만 원이 저가인데 5,165만 원. 자, 5,160만 원이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이 구간은 무조건 1차 매수 구간입니다. 근데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자, 요날 한번 볼까요? 요날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가 5,139만 원. 5,139만 원까지. 자, 5,165만 원. 5,139만 원. 그래서 5,165만 원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 칠 필요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도 5,165만 원 때가 오면 무조건 1차 매수 구간이다. 강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장이기에 장기 투자자는 굳이 손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리죠. 그리고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약 5,130 몇만 원인가까지 아까 이 주가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나요? 안 빠졌죠. 장중에 이렇게 이날 벌써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을 보시면 이날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다.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 하락장으로 추세가 변환이 된다. 이런 동영상들 여러분들 무진장 찾아봤을 겁니다. 백날 돌아다녀 봐야, 백날 돌아다녀 봐야 전 세계적으로 그나 아주 최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뭐, 시황 분석하는 거 유튜버들이 막 복사해다가 앉아가지고 방송하죠. 백날 돌아다녀 봐야,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뭐 주호영인가? 누군가 뭐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시황 분석을 하고서 위험하다. 비트코인. 이번 주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뭐 속된 얘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나마 뭐 돈이 좀 있고 뭐 회사의 대표가 돼서, 방송을 타는 것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은요, 실력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백날 돌아다녀 봐야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시황 분석 내드리는 사람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도 단한 명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붉은 태양 차환성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1년 365일 단한 번도 시황 분석이 안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지금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제 시황 분석을 여기 50일 동안의 시황 분석 일이 있습니다. 차트 켜놓고서 앉아가지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분초별로 바닥을 잡아내고 고점을 다 잡아내는 거 이런 거를 할줄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 이거는 애들 장난이지. 가상화폐는 이거 애들 장난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 분석글을 보시면 비트코인 저거 애들 장난하는 거지. 저게 무슨 시황 분석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할게 뭐가 있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가상화폐는 애들 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상화폐 저 시황 분석은 저거 애들 장난하는 거지, 저게. 과자 먹는 수준도 안 되는데. 1살, 2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과자 주워 먹는 것밖에,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분석이고 시황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할게뭐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를 않고 앉아가지고 백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동영상 백날 봐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지.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동영상으로 오 코스피 시장이 급락하게 될 거다. 더 이상 고점 치고 못 올라간다. 유명 유튜브들 앉아가지고, 염땡땡이라는 사람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백날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들 사기당한단 말이야.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이 동영상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분석은요,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떡 먹는 것보다 쉽고 엿가락 씹어 먹는 것보다 쉽다. 이거 뭐 분석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할게뭐 있습니까, 이게? 딱 보면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제 이야기가 틀리는지 여러분들 이 동영상 다 일일이 검색해 보세요. 50일 동안의 자료를. 뭐한 배, 두배 수준으로 빨리 동영상 돌리는 거 해가지고 한번 다 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신처럼 아마 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바뀌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자, 이제 8월 11일입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 주가가 빠지는 중이니까 8월 11일. 자, 빠지는 중이니까 5,165만 원은 1차 매수 구간이다. 라고 제가 분석시한 거를 적었고 그 이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 11일 오후 자, 10시 7분입니다. 자, 업비트 기준 5,755만 원까지. 자,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죠. 업비트 기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월 11일 날, 8월 11일 날 이때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리십니까? 여기 분석해, 여기 분석 시황에 보시면 이거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러죠. 제가 조금 이따가 속여볼게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자, 업비트 기준 5,755원을 이번 주 목표가를 잡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 정확히 이 시황 분석 보시죠. 자, 5,165만 원인데 얼마를 목표가로 잡습니까?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는 5,755만 원이다. 5,750만 원이다. 그 근접가다. 이게 5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8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시황은 0.001틱으로 잡아내요, 목표가를.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5원 단위로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근사치로 잡아내죠. 어떻게까지 잡아냈습니까? 5,750만 원. 근접가까지 단기 상승을 이번 상승장에 1차 꼭지 목표가가 5,7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녹음을 5,750만 원에 녹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랐어요? 5,75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일단 이게 바로 속임수다 말이야. 뭐가 5,750만 원, 거기를 일단 돌파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갈 거냐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뀔 거냐,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작전하는 세력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월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연봉이 몇 조씩 되는 사람들, 얘네들 수준이 제 실력이기 때문에 5,750만 원이 목표가인데 거기를 돌파 시도를 해가지고 종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더 올라갈 거다, 6천만 원 올라갈 거다, 6,50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쭉 빠질 거냐, 다시 뚫고 올라갈 거냐는 제가 말안 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다가는 제가 오늘 포스트를 적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안 드려요. 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정보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기 투자자는 위 분석가에서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예측 드리죠. 5,750만 원에. 자, 8월 11일 날 5,300만 원, 아니 5,165만 원. 자, 바닥 찍을 때 바로 이 금액 때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는 5,750만 원이다. 여기에서 속임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기간 조정을 겪을 것인가? 기간 조정을 겪고 다시 돌파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속임수를 쓰고 트릭을 쓰고 다시 주가를 빼서 하락장으로 추세가 변환이 될 것인가? 이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랑 인연을 맺으십시오. 제 시황 분석은요, 제 목표가가 오늘 도달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업비트 기준 5,950만 원 근접가까지 단기 상승을 오늘 이번 상승장에 1차 목표가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입니다.
단기 상승을 줄수 있으니 강력 홀딩하십시오. 장기 투자자는 위 분석가 5,750만 원에서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저항을 받고 밀리더라도 홀딩을 하시되 5월 11일 날 주가가 빠지면 홀딩을 하고 매수하고 손절 칠 필요 없다. 아, 왜? 얼마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는 5,750만 원까지니까. 여기에서 받고 밀리, 올라갈 거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 들어가라. 단기 투자자는 위 금액대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단기 투자자입니다. 다시 조정이 오면 추매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추매를 얼마에 짤 거냐?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제 이야기대로 지금 저항받고 있죠.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얼마 금액대까지 저는 빠질지 알고 있습니다. 하락장으로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추가 돌파를 할지는 제 시황 분석에 다 미리 예언을 해서 예측을 해서 적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8월 11일입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추매 구간입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8월 16일에 분석한 겁니다. 8월 16일 아침 8시 16분에 적은 거예요. 자, 이제 8월 20일 어제죠. 자,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입니다. 이게. 자, 이번 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하방 압력 받고 이날도 받고 그저께도 장중에 이렇게 하방으로 음봉으로 밀리다가 새벽에 이게 주가가 끌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저께 어저께 강하게 양봉을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냐라는 시황 분석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이게 하방으로 다시 추세 전환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석글도 많이 봤죠.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정이 와도 5,750만 원을 올라갈 테니, 자,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자, 이날이에요. 19, 20일. 자, 어제입니다. 자, 아침 9시 27분이에요. 아침 9시 27분이니까 여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어제니까 아침 9시 여기쯤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쯤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나오는 구간이다.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나오죠? 연속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추매 구간입니다. 단기 목표가 5,750원을 이번 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을 딱 보고 앉아가지고, 야, 얘네들 5,750만원을 돌파를 해서 일봉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왜? 그래야 속임수 트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종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주 단기 목표가 5,750원을 이번 주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제 포스트 제목 포스트 글 하나하나의 의미가 대충대충 안 적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포스트 글 대충대충 안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전에 8월 11일 날 5,100만원대 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이번 최고 상승장의 1차 목표가는 5,750원 근접가다. 그리고 어제, 추세를 제가 딱 보고 이번 주 5,750만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가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급락을 해서 이득금을 이빠이 끌고 올라가서 다시 팔아먹을 것이냐. 뭐 돈나무 언니가 뭐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비트코인 지난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돈나무 언니가 배신을 때리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걔네들이 작전 세력들이에요. 걔네들이
말하자면 이제 드라마로 치면 연예인의 주인공으로 채택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서 모여가지고 짝짝꿍 해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여태까지 끌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돈나무 언니가 지난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돈나무 언니가 앉아가지고 최고점에서 지금 팔아먹네요. 그죠? 기가 막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근데 거기다가 돈나무 언니가 이렇게 이빨이 끌고 올라오고 나서 바람잡아놓고 팔아먹었대. 걱정되시죠? 자, 단기 목표가 5,755원을 이번 주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75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약 5,78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5,700만 원을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그러네요. 5,750만 원을 지금 장 중에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부터 이제 깨고 내려가려고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저를 만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속임수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죠. 네이버 댓글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속여 볼게요. 제가 이거를 분석어를 만약에 속였다면 날짜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아까도 제가 이 댓글을 언제 적었냐? 2021년도 8시 50분에 제가 동영상을 1차 녹음을 했는데 이 버튼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1차 녹음이 실패돼가지고 다시 재녹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8시 50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댓글이 속여지는지 속임수인지 아닌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8월 21일 9시 30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속이면, 이 댓글이 속임수라면, 제가 속여야 돼요. 속일 수 있는지 없는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 적을게요. 자, 속여봅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 9시 30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보셨죠? 8시 몇 분이었죠? 8월 21일 9시 30분. 9시 30분으로 속였죠? 그래서 이 네이버 댓글은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리 예측을 해 드린 거기 때문에 8월 11일서부터, 8월 10일서부터 미리 예측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목표가는 5,750만 원을 잡아라. 그리고서 어제 5,750만 원을 속임수로 뚫고 올라가서 끝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뚫고 올라가서 이번 주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속임수를 쓰고 다시 추가 하락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지 아닐지 얘네들의 그 작전은 제가 미리 다 간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가상화폐로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후원비 아끼지 마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고 제 분석 시향구를 보시면서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맨 위에 공지글을 보시면은요, 상장 전 종목 분석 시황 정보 해가지고 회원가입 안내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서 저랑 인연이 돼서 큰돈을 버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